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부터 끝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끝절 말씀 우리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와하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고 주의 큰 권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내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포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세를 돌아볼 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내가 어찌 그 일을 하니까 라고 했지만 정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 모세가 코앞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거길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행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에게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일어난 모세를 통한 어떤 사건이고 모세가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을 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니 그 심령이 정말 분이 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반석을 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 앞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요 말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불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의롭다. 단 한 번 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단 한 번 의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 모든 권능과 능력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모든 애굽에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 나타내셨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흑암의 재앙이 끝인가 했는데 사망의 재앙으로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지만 그 섬기는 신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이 누구예요? 바로 사망의 신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권세자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패스오버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은 장자를 치는 각 집마다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사망의 날이었고 그 사망의 권세 위에
권세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바른 집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그 날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자, 그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 날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날이라는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요 단 한 분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머지 다른 신들은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그냥 일어난 열 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불의하다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사망권세자 사단, 그 마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걸 드러낸 것이 어린 양 그 피 마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예표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드러낸 사건이에요. 의의 하나님이 바로 사망권세자 불의를 완전히 진멸한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그냥 패스오버로 사망권세가 지나간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사망권세를 진멸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는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사건이다.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가지신 그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는 이래 모세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나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나 똑같이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거기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반석을 쳐서 내라고 그 앞에 이전에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었기 때문에 반석을 또 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냐면 말씀이 거룩함을 나타낸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말씀이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너희가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한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의 차이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반석을 쳐서 깨트린 것은 첫 번째는 깨트렸어요. 두 번째는 명하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깨트린 건 뭐예요? 율법이 반석을 쪼갠 겁니다. 자, 반석은 누구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였다. 그래서 그 반석을 깨트려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의 강에 물을 먹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명하여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명할 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였을 때 빛이 임할 때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명령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디에 가셨냐면 하느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시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반석은 반드시 명령해야 되는 거였어요.
반석은 한 번 깨트려지면 됐어요. 이 반석이 깨트려진 것과 율법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과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율법에 의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깨졌어야 돼요. 그 깨지시고 그 몸이 갈라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다 끊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길을 내시는 사건이 바로 율법의 요구.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바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니까.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은 반드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은 바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반석이요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져야 됐고 율법에 의해서 부서졌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을 마셨지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의 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말씀이 다스리는 통치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임하죠. 근데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임할 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느냐. 성령이 아니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 심령에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시인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내 심령에 뭐부터 뿌려줘야 되냐면 십자가의 피부터 뿌려줘야 돼요. 십자가의 피가 뿌려질 때는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뿌려집니까?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을 때.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을 때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할례가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냐면 아브라함에부터 허락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징이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17장 14절에 합니다. 그 할례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가니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육적 몸을 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육적 몸을 벗는 것, 우리 심령이 육적 몸을 벗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입고 있는 실질적으로 나라는 존재로 입고 있는 옷인데, 이 육인데, 육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벗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의,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이 땅에 정욕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진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을 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명령으로 받아줄 때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길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은 뭐냐면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이 저 꼭대기에 있는 헤르몬산. 근데 그 헤르몬산이 누가 앉았던 산이에요? 헤르몬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의 그 교만이, 사단의 그 교만이 그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그것. 이것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멘. 자, 무너지고 나니까 그것에 누가 앉냐면 하나님이 앉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앉으니 그 강이 흘러내리더라. 어디에? 우리 심령 속으로. 우리 심령 속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을 주님은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돌판을 또 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율법으로 다시 또 정죄하고 판단한 게 돼요. 모세가 뭐 했어요? 분을 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야, 너희 같은 이렇게 패악하고 이렇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서도 아직도 너희들은 불평불만하고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돌을 쳤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가 순간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육체의 예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고 정죄하는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가 주여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막 구하는데도 주님이 너는 그냥 저기 올라가서 양쪽을 다 봐. 그렇지만 나한테 더 이상 이것만으로 족하니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마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의 율법으로는, 육체의 예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율법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율법은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행한 모든 제사는 다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한 것뿐이에요. 그 피 흘림은 그래서 매 해마다 피를 흘려야 되고 반드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단기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것, 1년 동안만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율법이지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죄를 기억할 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구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 내 죄사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로 그 피, 영원한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냈어요? 부활하시면서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하여.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잘 아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침입하는 것은 요한 이후라는 거예요. 왜 요한 이후냐? 요한의 전과 요한의 후의 차이가 무엇이냐? 요한 전은 율법의 때예요.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의 외침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물세례. 침례라고도 말하. 그때 당시엔 침례고 지금은 번역해서 세례로 바꿔서 말하지만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고 요한의 세례 이후에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바로 이 세례, 물세례, 물침례, 이거는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상징한다라는 거. 이것이 아니고는 율법이 복음으로 바꿔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잠깐 동안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오늘 이제 곧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은 세례 요한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주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해야 될 때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무엇으로 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죠. 물세례.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렇다면 아, 나 물세례 전에 받았는데요. 아니요. 물세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정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세례가 주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진정한 세례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얘기를 우리 심령으로 육과 혼과 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진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 바로 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말씀에 완전히 십자가 완전히 내가 못 박아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완전히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그런 터닝포인트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그 요단강이 주는 의미는 완전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사는 삶이 시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홍해에서 나온 물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좀 다른 세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세례로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죠.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받았느냐.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느냐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주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혼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완전한 정말 예수님과의 연합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성소에 들어간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소 신앙은 또 뭐야? 성막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성막이 처음엔 문을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문을 들어가야지만 성소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홍해를 건너는 건 그 성막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바로 이 요단강은 두 번째 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성막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궁금하면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제가 가르친 걸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안뜰에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자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자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서편에 건너간 자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똑같이 기업을 얻은 것 같지만 뭔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모세가 동편에 있는 그 르우벤 갓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그 땅까지는 모세가 봤어요.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서편에 있는 땅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밟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다 아시는 이야기라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로 요단강 서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할 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기업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느 만큼은 육체에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나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므낫세 지파 그룹은 갓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먼저 선봉에 서서 그 서편에 있는 땅을 너희 족속들과 함께 들어가서 너희 다른 지파들이 다 안식을 얻은 후에야 너희가 돌아와서 이 기업이 너희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혼적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육적인 축복도 그것이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 행위로 교회에서 얼만큼 열심히 일을 했느냐 아니면 기도생활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아니면 주의 어떤 은사 사역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혼과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처럼 그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일이 무슨 말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너졌을 때 다시 그가 부활하시면서 세우신 그 기초돌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을 지어가시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믿는 믿음으로 된 거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우리를 심령을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느냐 많은 부분에서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의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되어지는 심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내 의,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죄성 이러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어지게끔 해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시간, 이 시대에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키시면서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칠족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내 안에 있는 육의 죄성, 육의 정욕적인 사람,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쫓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한테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했다. 아,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그럼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상징적인 모세를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갔죠. 근데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열심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에 연합되는 믿음이 되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지고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앙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침노하려도 침노를 당하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율법으로 되어졌던 리더십이 이젠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행보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 의해서 마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주의 말씀의 언약궤가 내게 내 어깨에 메어져야 돼요. 내가 제사장인데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다스려야 돼. 이 어깨는 정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가 정사를 메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정사를 맨 게 십자가를 메면서 정사를 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사를 가지신 공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거기에 발을 내디드라. 근데 그 범람할 때를 뭐라고 표현하면 모목을 거둘 때라고 말해요. 추수할 때라 이 말이죠. 추수할 때는 요단강이 범람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무엇을 말하냐? 계시록 12장 15절에 있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물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건 오늘날의 더러운 영이 토해내는 물을 말하고 있고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떠내려가도록 범람하고 있을 때 거짓 복음이 범람할 때 다른 복음이 범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된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그 물을 가르고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이 세상에 다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정말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만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의심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전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리더십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호시아, 바로 예수를 말해요. 예수예요. 예수아. 아멘. 리더십이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음 십자가의 그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이 세상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단물이 뭔지 참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참복음을 따라서 그 좁은 길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돼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그 길을 주시지 않았고 그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지 그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막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겉옷에 성류 한 송이 금종 하나, 성류 한 송이 금종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금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된다라. 그 야고보서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진 자의 행함이에요. 육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자의 행함. 이것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